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하겠습니다. 1차 접종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우선 이뤄졌습니다. 2차 접종까지는 5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와 소방관, 경찰관 일반인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3분기인 7월부터입니다. 구체적인 접종 날짜와 장소 확인은 인터넷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이나 구청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고장난 전동 휠체어 등을 직접 수거하고 수리해 다시 의뢰인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서초구의 보장구 배달 수리 서비스입니다. 수거된 보장구는 수리는 물론 피톤치드를 통한 살균과 세척을 거칩니다. 서초구립 한우리 보호작업장에 전화를 걸어 수거 일정을 조율하기만 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일대는 대표적인 교통 밀집 구간입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분진 흡입차, 3월부터 차량 2대가 신반포로 남측과 북측 15km 구간을 하루 4번 왕복합니다.